사실 광주 시민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뒀던 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. 수많은 사상자를 낸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.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.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자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.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행동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고 5.18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지도 모르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.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. 하지만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. 연희동 집을 출발할 때나 광주에 도착해서나 아무런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광주에서의 첫 마디는 발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.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? 내려. 광주 시민들은 시민들은 사죄는커녕 몰상식적인 전 씨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. 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죠. 그러니까 망울동 내역 가서 참여를 해라. 재판에서는 5.18과 관련한 모든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.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도 5.18을 폭동이라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또 그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다시 이제 광주 시민들을 더 분노를 할 것이고. 5.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. 5.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